이제 좀 나이 좀 해서 A레벨로 넘어가겠습니다. A레벨이 어떤 건가요? A레벨은? A레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대학교 교양 과목이다. 근데 실제 나이는 A레벨 들어가는 나이가 만 16세부터 들어가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고등학교 과정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수준이 높은 건가 아니고 고등학생한테 그거를 시킨다는 것은? 아, 그런 말씀도 많이 있죠. 근데 영국 교육 과정은 뭐라고 하지? 저희 나라가 어떻게 고등학교든가 중학교까지 필수 교육 과정이잖아요. 네. 똑같은 방식이에요. 거기서도 필수 교육 과정은 16세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서부터는 진짜 일하는 애들은 일하러 가고 아니면 직업 학교 갈 사람들은 직업 학교 가고. 그다음에 물론 사립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 A레벨 해서 대학을 진학을 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보통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에서 성인이 되는 나이는 16세였어요. 전통적으로 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16세부터 좀 거의 다 할 수 있었어요. 네. 운전도 이제 16세부터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6세가 실질적으로 성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레벨 과정은 최소 3과목부터 많게는 6과목까지 하는 학생도 있는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과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 과목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필수 과목들로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세 과목밖에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되게 심도 있게 다루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교양 과목까지 또 깊이의 수업을 하는 거죠. A레벨 때 선택하는 과목이 보통 3개에서 4개 과목은 2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네네. 그 공부를 가진 성적을 바탕으로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하는데 네네. 과목의 난이도가 높은 편인가요? A레벨. 네. 일단은 공부를 게을리 하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점수들이고요. 일단은 다른 것보다 이 지금 선택한 과목은 자신이 앞으로 갈 대학 학과에 맞춰져 뽑힌 과목. 딱 세 과목만 하는 이유가 있네요. 영국에 이렇게 과목이 적어요, 고등학교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공부들이 자기가 막 따라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영국은 3개 많으면 4개라고 하는데 네. 왜 이렇게 과목이 적은가요? 걔네들 이유가 있을까요? 그 나라의 교육제는. 일단 영국과 네덜란드 전반적으로 독일도 그렇죠. 사회주의가 상당히 많이 뿌리 잡혀 있어요. 또 그리고 루터이즘이죠. 실용주의를 역사적으로 꾸준히 다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논리로서는 굳이 이 학과를 전공하는데 그 필수 과목 이외에 과목은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따라서 이 A레벨이 그래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게 내가 만약 공부를 하다가 정과를 하고 싶을 때 그 필수 과목 자체가 내가 공부하지 않은 과목이면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과를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학생들이나 저한테 와서 이제 물어보는 문의하는 학생들한테 말을 하는 거는 정말 너가 학생이 가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서 아니면 가고자 하는 커리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GCSE 끝날 무렵부터는 어느 정도 확정을 해놔야 그 이후부터 정말 스무드하게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과혹한 것도 같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진로를 정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빠른 나이에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를 최대한 낮추고자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영국 쪽이와 가면은 애가 빨리 성숙하겠네요. 왜냐면 자기 인생 진로를 16살 전에 이미 전공이 맞춰갖고 이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학교까지 그래서 하면 굉장히 빨리 자기 인생 진로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는 게 다른 것보다 아이들은 저는 생각하기를 절대적으로 혼자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숙학교가 또 좋은 점은 그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통 이 기숙학교들이 옛날 대저택이라든지 이런 건물들을 다시 레노베이션을 해서 학교로 쓰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재단 자체가 뭐 전에 있던 뭐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서부터 재단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고자 한 그 교육 취지라든지 교육 철학이 참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제일 초점을 두는 건 학교 측에서 제일 초점을 두는 건 이 사람들이 학교를 나왔을 때 그 젠틀맨이라고 했죠. 젠틀맨 레이디스로 만들어서 배출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최소의 목적이에요. 물론 옥스비지 가는 것도 중요하고 보호자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영국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 개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들은 그룹금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교들 그룹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소셜라이징 했다는 거죠. 이런 에티켓이나 아니면 이런 엑스트라커리큘러 액티비티에 초점이 맞춰진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음악이라든지 예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 고등학교가 있고 따라서 이건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맞춤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이 조성된 학교에 넣으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